자녀의 대학 문제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최근 강남에서는 역술인이 진로 상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대한민국 교육 1번지 강남! 학원가가 즐비한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철학관이 눈에 띄는데요. 실제로 진로 상담을 내걸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3, 저 남자인데 우선 필요한 게 이제 화거든요. 화는 시각과 관련된 거죠. 빛과 관련된 거. 미디어 같은 직업군. 3살의 아들이 있어서요. 지금 수능도 얼마 남지 않겠어. 궁금해서 왔습니다. 자기가 애들 교육열이 많다 보니까 진로를 얘기를 좀 잘 해준다고. 특성화에서 또 다른 곳에서는 심지어 학교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4년 동안에 풍수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자기의 적성이 맞아야 됩니다. 학교 중에서 조금 더 추천을 하고 싶으면 화기운이 강한 어떤 의상을 좀 입는 게 좋고요. 시험은 2번하고 5번입니다. 응?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오지선답에서 그 본인 번호가 되고 있으면 그 번호를 찍었습니다. 네.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는군요. 학생들 많습니다. 실제로 이곳에는 15,00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이곳에서 아이의 교육 상담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 미래에 대해서도. 근데 선생님 거기다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그 지식을 빌리는 거죠, 저희가. 여기 엄마들이 안 다니는 것 같으면서 사실은 속으로 사금사금 이런 데를 많이 다녀요. 교육 1번지 강남에서 성행하는 역술인 진학지도 내 아이의 미래를 불확실한 정보에 내맡기는 건 아닐까요? 우리 아이의 적성과 특성에 제일 맞는 게 뭐냐? 이거를 좀 곰곰이 따져보시면 굳이 역술인에게 찾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연히 이제 그 자녀의 성향은 부모가 제일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우리 자녀에게 제일 맞을까를 찬찬히 좀 생각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경쟁이 불러온 우리 교육의 씁쓸한 뒷모습인 것만 같습니다.